Welcome, Bokke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밴드는요, 불금봉 밴드입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치시고요, 꼭 실명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실명으로 가입 안 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올려놓은 글을 좀 볼게요. 오늘은 좀 하락장이 돼가지고 많은 종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 7시 25분에 여기 밴드에 올려뒀는데요. 어제라는 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매매는 에스텍 파마였습니다. 비보존 관련주고요. 비마 약성 진통제 관련주입니다. 이 에스텍 파마는 지난 에스텍 파마 종가 단타 매매 1위용으로 이미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인데요. 지금 텔콘 RF 제약하고 에스텍 파마가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 두개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란제린이라는 비마약성 진통제 조정 중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에스텍 파마를 불금봉 핫이슈로 아침에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 금요일 날 이미 종가 단타 매매 1위용으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수익을 좀 보고 나오는 거고요. 아침에 상승을 못 했습니다. 제가 10시 조금 전에 요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불금봉 핫 이슈로 근데 쭉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수많은 이런 그 불금봉 매수 신호가 있고요. 여기 수고 그린선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아직 그 가격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음봉이지만은 거래량이 오히려 금요일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층 이 저항대가 지지대죠. 3층 지지대가 11,850원이에요. 11,850원을 오늘 지지하고 종가 마감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나쁜 흐름이 아니라서 에스텍 파마 흐름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할 거니까 지금 이러한 그 흐름으로 에스텍 파마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는 윌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이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 관련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후에 나왔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이 3실장이 임기 반환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자리 문제를 좀 거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윌비스하고 대성창투가 관련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윌비스를 좀 대응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불금봉이 금요일 날 나왔었고요. 오늘은 뭐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장 마감쯤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아침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초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종가 매매는 중공업입니다. 이 수산중공업 정세균 관련주로 지금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들 다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세균 관련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복귀해야지만이 이제 차기 국무총리 내정설이 나오는 건데, 수산중공업이 결국은 정세균, 지금 현 정세균 전 국회의장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이 지금은 좀 조정 중에 있지만은 우리 오늘 바로 뭐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정세균 관련주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수산중공업 지금 이틀째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조정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불금봉이 지난 목요일날 나왔고요. 이틀째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2시쯤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1705원, 10원 정도에서 추천 받으셨죠? 아, 그 다음에 173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잠깐 우리 에스텍 파마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종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에스텍 파마 우리가 가져가서 일회용으로 수익 받고, 아직 수익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늘 하락돼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윌비스는 시초가 단타 매매로 수익 내고 이미 나왔습니다. 종가 매매는 수산 중공업을 했고요.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기존 관세 철폐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시위에 또 시위대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이 시위의 소용돌이 때문에 오늘 완전히 불확실성, 또 미중 무역 합의의 불확실성과 또 경찰 총격 사건, 홍콩에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그 우리 코스피하고요, 코스닥 이런 모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하락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완전히 하락 약세고요.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이 있을 때는 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1166원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불금봉 공부하는 다섯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고요. 비법서, 온라인 강의, 1대1 강의, 또 유료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유료 방송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27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카톡 보시면서요,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개인 카톡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불금봉 동영상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1년을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카톡을 그냥 그 동영상 공부만 하시는 분은요, 1개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자리 관련주, 또 전해철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주, 뭐 전해철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는 꼭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전해철 그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이러한 그 이슈보다는 일자리 이슈다. 일자리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에 이미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윌비스 9시 34분에요. 1% 내고 나왔는데 굉장히 그 조금 받고 나온 거예요. 여기 윌비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이런 매수 신호가 있고요. 전날부터 매수 신호가 떴는데 수급 그린선이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아주 슈팅이 아침에 나왔죠. 윌비스, 우리 추천받고 이러한 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금봉 기법입니다. 윌비스 아침에 또 보세요. 1.62% 9시 35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에스텍 파마를 종가 매매로 했는데요. 종가 매매 일회용으로 이미 수익 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은 제가 오늘 불금봉 핫이슈 시간에 물타기, 추가 매수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들고 가던 거, 일부 남아있는 거 물타기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홀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윌비스 2.1%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윌비스 1.9%. 아침에 시초가 매매죠. 수산중공업을 오늘 1시, 2시 정도죠. 종가 매매로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불금봉 핫이슈로 추천드린 에스텍 파마하고 수산중공업 모두 홀딩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오늘 결과적으로는요, 시초가 단타 매매 윌비스로 이렇게 시초에 성공적으로 갔고, 지금 현재 에스텍 파마 쭉 하루 종일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 다시 11,800원까지 최저점 찍었다가 12,100원에 지금 마감한 상태고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705원. 지금 추천했던 2시에 추천했던 요 쪽이거든요. 여기서 뭐 수익 잠깐 내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수산중공업 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조정이 있는데 오늘도 금요일보다는 조정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스텍 파마 역시 이틀째 조정. 이렇게 조정 가고 있는 우리 불금봉 종목 에스텍 파마하고 수산중공업. 에스텍 파마는 비보존 관련주, 수산중공업은 일자리 및 전해철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개 지금 홀딩하고 가는 중이고요. 내일과 또 내일 상승해서 올라가면 2에서 3% 수익 내고 우리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또 홀딩해서 가도 괜찮은 에스텍 파마하고 수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서 좀그 상한가가 나왔는지, 내일 또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6종목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메가 기대감 때문에요. 이틀째 지금 아시아나 IDT 상한가 두번 찍었어요. 이렇게 쭉 찍고 나왔고요. 이낙연 총리가 차기 총선 출마 기대감으로 남산알루미늄 오랜만에 상한가 확 나왔습니다. 또 SM 라이프 디자인 겨울왕국 2 흥행 기대감으로 SM 라이프 이렇게 상한가 나왔고요. 한류 AI 센터 얼마 전에 계속 올라오던 게 오늘 또 상한가를 찍어서 조금 있으면 이거 동전주를 벗어나 가지고 지폐주 1,000원을 넘게 생겼습니다. 한류 AI 센터, 팍스넷 인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남아산업이 이낙연 차기 총선 출마 기대감으로 연 이틀째 남아산업 또 남산알루미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큐브엔터라는 종목 있죠? 큐브엔터 매각 관련해 가지고 빅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큐브엔터 연 이틀째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유엔젤이라는 종목 펭수 관련주로 올라오는 건데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엔젤이라는 종목. 우선주는 제가 뺄게요. 네오크레마가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업, 다운, 업. 바로 125조 시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수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오크레마. 또 이그젝스라는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로 좀 분류되긴 하는데요. 재료가지가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그젝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IHQ 뭐 시장에 오늘 그 장중에 올라왔던 IHQ인데요. 매각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월드도 오늘 하루 종일 장중에 많이 보인 종목이죠. 이낙연 차기 총선 출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TK 케미칼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낙연과 또그 황교안 두 사람이 이렇게 차기 대선 후보 양강 구도인데요. 현재는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황교안 그 자한당 대표보다는 배두배 정도가 지금 많습니다. 한창재지는 황교안 관련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아직 그 재료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위니푸드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위니푸드 보셨을 텐데요. 미중무역 합의 기대감 하면 올라오는 종목인데 오늘 뭐큰 그런 기대감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은봉의 거래 터진 데 똑같이 다시 그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595억
5억 정도 오늘 터져가지고요. 똑같은 모양을 양 이틀째 지금 만들고 있는 위니푸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올랐던 종목은 전체 이낙연 관련주, 정시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가 차기 총선 출마 기대감 때문에 이월드 또 SDN도 오늘 올라와 있죠. 이낙연 관련주로 SDN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TK 케미칼, 남산알루미늄, 또 남아산업 이렇게 올라온 전체 시장에 오늘 그 이낙연 관련주 전체가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올라왔고 나머지들은 다 단일 호재 뉴스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오늘 그렇게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상승이 제한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테마 형성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의 테마는 이낙연 관련주가 가장 큰 테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고 있는 에스텍 파마하고요. 수산중공업 지금 일단은 업다운 다운 업에 이러한 그 업다운 업 법칙에 상당히 잘 맞는 종목이고요. 이틀째, 3일째 이렇게 조정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또 상승의 그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의 포텐셜을 갖고 있으니까 에스텍파마, 수산중공업 홀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